안녕하세요. 아티리와 채널의 다이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배워볼 수어 찬양은 내 삶의 이유라 라는 찬양입니다. 그러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소망. 일단 예수라고 하는 뜻의 수어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을 그대로 표현한 수어인데요. 오른손 중지로는 왼손바닥 찍어주시고, 왼손 중지로는 오른손바닥 찍어주시고요. 그대로 엄지를 세워서 표현하시면 됩니다. 예수. 예수는 내 힘이요. 일단 나라고 한 뜻의 수어는 손 펴서 가슴에 대시면 나라고 한 뜻의 수어가 됩니다. 그리고 힘이라고 한 뜻의 수어는 양손을 주먹 쥐시고 내 쪽으로 당겨주시면 돼요. 힘. 힘. 나의 기쁨. 일단 기쁘다. 이 수어는요. 예전에는 기쁘다, 뭐 즐겁다, 반갑다 이 수어가 따로따로 있었는데 지금은 하나로 통일이 됐어요. 그래서 일단 손을 잡히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손을 구부려주세요. 호랑이가 어흥하듯이. 이 상태에서 가슴을 쥐어 오시고 이렇게 긁어주듯이 표현해주시면 기쁘다 혹은 반갑다, 즐겁다 이런 뜻입니다. 나의 기쁨, 내 참소망, 내 참소망, 참, 진짜, 정말 이런 뜻의 수어는 손을 이렇게 엄지만 안으로 넣어주시고 다른 손은 붙여주시고요. 이 검지 있는 쪽을 턱에 이렇게 대주시면 돼요. 정말, 참, 이런 뜻입니다. 참, 소망. 소망이라고 하는 뜻의 수어는 왼손을 이렇게 비스듬하게 세워주시고 다른 손은 엄지만 펴서 이 부분을 왼손바닥에 스치면서 아래에서 위로 올려주시면 돼요. 소망. 참소망.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여기서 그는 예수를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아까 예수라고 한 뜻의 수어를 그대로 표현했고요. 그 이름이. 이름이라고 한 뜻의 수어는 손을 이 상태로 손등이 위로 한 이 상태로 엄지만 벌려주시고 이 상태로 이렇게 가슴에 명찰처럼 달아주시면 이름이라고 한 뜻의 수어가 됩니다. 엄지하고 검지를 이용해서 표현하셔도 돼요. 전 주로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하겠습니다. 그 이름에 생명이. 생명이라고 한 뜻의 수어는요, 검지하고 중지만 펴서 코 쪽으로 숨이 들어가듯이 표현해 주시면 생명이라고 한 뜻의 수어가 됩니다. 생명, 호흡, 숨쉬다 이런 뜻의 수어입니다. 생명이 내 삶에, 내 삶에. 살다라고 한 뜻의 수어는요, 양손을 엄지검지를 이용해서 니은처럼 만들어 주시고 얼굴을 중심으로 해서 한 바퀴 돌려 주시면 돼요. 내 삶에, 내 삶의 이유라. 이유라고 한 뜻의 수어는 왼손은 주먹을 쥐시고 오른손은 검지만 펴서 이 주먹 밑으로 검지를 빼주시면 돼요. 이유. 이유.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가 사나. 여기서 살다라고 한 뜻의 수어는 이 살다가 아니고 이 생명수어를 해주셔야 돼요. 어디 어디 살다 이런 게 아니라 생명이 있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죽다라고 한 뜻의 수어는 양손 엄지만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대로 쓰러뜨려 주시면 돼요. 왼쪽으로 이렇게. 죽으나. 다시요. 내가 사나 죽으나. 이제 상관없이. 상관없다라고 한 뜻의 수어는요, 양손 엄지검지를 고리를 걸어주셨다가 양쪽으로 풀어주시면 돼요. 걸어주셨다가 풀어주시면 상관없다는 뜻이에요. 내가 사나 죽으나 상관없이.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 이름을 위하여. 위하다 라고 한 뜻의 수어는 왼손이 이렇게 손끝이 앞을 향하게 해주시고 다른 손은 검지를 펴서 손바닥의 위를 보이게 해주세요. 왼손바닥에 붙이셨다가 오른손 검지를 오른쪽으로 나갔다가 손을 돌려서 다시 왼손바닥에 붙여주시면 위에서 이런 뜻입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내 모든 것, 모든 다 이런 때 수어는 양손을 이렇게 손등에 위로한 이 상태에서 이렇게 붙여주셨다가 양쪽으로 둥글게 표현해 주시면 돼요. 모든. 내 모든 것, 그리고 엄지검지를 사용해서 엄지검지만 핀 상태에서 중간에서 흔들면서 밖으로 나가주시면 복수를 나타내는 수어입니다. 모든 것들 이렇게. 네, 모든 것 드리니. 드리다 라고 한 뜻의 수어는 양손을 이렇게 손바닥에 위로한 상태에서 내 쪽에서 상대한테 이렇게 손을 내밀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근데 제가 주님을 이 오른쪽에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드리니. 네, 모든 것 드리니. 다 드리니, 드리기 때문에, 뭐뭐 하기 때문에 라고 한 뜻의 수어는 왼손은 주먹을 치시고 다른 손은 피셔서 이 주먹을 치고 가시면 돼요. 뭐뭐이기 때문에.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주님이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이 가져가시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내 쪽으로 주먹을 띄워주시면 내가 가시는 거고, 이렇게 반대로 주님이 가져가시도록 이렇게 손을 반대로 주시면 주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받으소서, 뭐뭐 하소서, 부탁을 나타낸 수원은요, 그대로 오른손을 왼손바닥에 쳐주시면 돼요. 뭐뭐 해주세요. 받으소서. 내 모든 것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오직 모모만 이런 뜻의 수어는요, 엄지하고 중지를 이렇게 동그랗게 붙이시고 이 검지를 턱 밑에 대셨다가 앞으로 나가면서 손을 풀어주시면 돼요. 모모만. 여기서 오직 주만, 오직이라고 한 뜻의 수어가 두 번이 들어가기 때문에 오직 그리고 모모만 이라고 한 뜻의 수어를 한 번만 넣어줄게요. 일단 주라고 한 뜻의 수어는요, 지화로 지읒을 아셔야 되는데요, 엄지, 검지, 중지를 이렇게 두시면 지화로 지읒입니다. 이 지읒을 옆으로 하셔서 검지하고 중지를 접으면서 살짝 위로 올려주시면 주라고 하는 뜻의 수어가 돼요. 이 상태에서 검지, 중지만 접으시고 엄지만 세워주시면 주라고 하는 뜻의 수어가 됩니다. 여기서 받쳐주시면 주님이고요, 그냥 해주시면 주라고 하는 뜻의 수어가 되는데요, 찬양에서는 제가 주님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네, 그거는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주님만 이렇게 표현해 줬습니다. 주님만, 주만 하셔도 돼요. 그래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따라가다 이런 뜻의 수어는 양손 엄지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한 손은 앞에 한 손 뒤에 해서 앞에 따라가듯이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돼요. 따라가다. 저는 뒤에 따라가다 라고 한 뜻의 수어 뒤에는 항상 제가 순종하다 라고 한 뜻의 수어도 같이 넣어주는데요, 순종이라고 한 뜻의 수어는 양 겨드랑이를 이렇게 벌렸다가 다시 닫아주시면 돼요. 순종.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높이다 이런 뜻의 수어는 오른손은 검지만 이렇게 세워주시고 다른 손은 이렇게 오른손의 팔꿈치를 잡아주시고요, 이 손을 흔들면서 위로 올려주시면 돼요. 높이다. 높임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내 평생에, 내 평생. 평생이라고 하는 대수어는 엄지만 비셔서 이 엄지의 손등 이 부분을 이마에 이렇게 스치듯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신 다음에 왼손 바닥에 닿게 해주시면 돼요. 이때 왼손은 손끝이 앞을 향하게 해주시고요. 다시요. 내 평생에 예수 이름을,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그라고 한 뜻의 수어는 그냥 이렇게 손을 위로 표현을 해줬고요. 그의 선하심을, 선하다, 좋다 이런 뜻의 수어는 손을 주먹을 드시고 코 앞에서 살짝 앞으로 나가주시면 돼요. 좋다, 선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의 선하심을. 내 평생에 그의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이 노래합니다. 세상이라고 한 제수어는 왼손 이렇게 엄지만 살짝 벌리시고요. 다른 손은 엄지하고 새끼손가락만 펴주셔서 지구본을 만지듯이 앞으로 둥글게 펴주시면 세상이라고 한 제수어가 됩니다. 세상. 세상에 노래합니다. 노래하다, 찬송하다 이런 뒤에 수어는 왼손이 이렇게 손바닥이 나를 향하게 해주시고 다른 손은 검지하고 중지만 펴서 반 정도 접어주시고 입 앞에서 동그라미를 두 개 정도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찬송 혹은 찬양 이런 뜻입니다. 노래하다 이런 뜻입니다. 노래합니다. 마지막에 원하다 라고 한 뒤에 수어를 해줬는데요. 엄지하고 검지만 펴서 목 쪽에서 살짝 내려오면서 엄지검지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원하다, 원하다,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의 크신 능력, 그 이름의 크신 능력, 크다라고 하는 대수어는 엄지검지 중지를 이렇게 두시면 아까 지으시라고 했죠? 이 검지를 반 정도 접어주시면 키역이에요. 이 키역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해 주시면 크다라고 하는 대수어가 됩니다. 크신 능력. 능력이라고 하는 대수어는 왼손은 이렇게 팔꿈치를 살짝 구부려 주시고 다른 손으로 이 알통을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돼요. 손 살짝 오므려 주셔서 알통을 표현해 주시면 능력, 권력, 권세 이런 뜻입니다. 그 이름의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마지막인데요. 영원하다 이런 뒤에 수어는 엄지검지를 동그랗게 붙이신 이 손을 손끝끼리 붙이셨다가 앞에 있는 동그라미만 이렇게 천천히 보내주시면 돼요. 포물선처럼 영원히.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삶의 이유라.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이름을 그리고 그의 선하심을 그의 이렇게 위를 표현해 주세요. 네, 손을 구부려 주세요. 호랑이가 어흥하듯이 이렇게 표현해 주시고 그대로 가슴 위치에 두셨다가 이렇게 긁어주듯이